쉴드 전투 셔플 점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케이. 나는 접시를 씻고 있는 중이야. 얘는 뭐 묻지 않는 문장일까? 나는 씻는 중이다. 무엇을? 그 접시들을. 누가 다? 나는 씻는 중이다. I am washing. 무엇을? 더, I'm washing the dishes. 접시들 하면 되겠지. 접시 하나가 아니니까. 세 가지 중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죠. 쉬웠어? 에헤, 모순 게왜 이렇게 많아? 응? 에이, 좀긴 거는 다못 썼네. 어허이, 그리고 쓴거 중에도 틀린 게좀 있고, 이거는 몇 학년 단어냐면 3학년, 4학년 단어야. 오케이, 끄덕끄덕한 눈치 가지고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거지하는 중이다가 뭐다? I'm washing the dishes. 그럼 이건 대답하는 문장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난 설거지하는 중이다 였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하는 중이다? 그렇죠. You are doing.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Are you doing?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I'm washing the dis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묻고 답하기 완성. 뭐 하는 중인지 묻고 설거지하는 중이라고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그래서 I a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이것도 묻지 않는 말이네요. 그래서 arrive. 그렇지. 맞든 틀리든 하면 돼.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렇죠. 그들은 3시 정각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러면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구미에? 그 다음에 at 3 o'clock에 대한 대답. 몇 시에? 그 다음에 묻는 말. 이거였죠.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밑에 있네.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 They will arrive. 묻는 말. Will they arrive? 그러면 문장 완성. 그쵸. What time will they arrive? 그쵸.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걸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 3시에 도착할 거야. 그렇죠. 여기 이렇게 줄을 맞춰주면 누가 다 누가니 보이죠. They will arrive. Will they arrive?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시에 도착할 건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지 묻고 답해 볼까요?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그랬더니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돈을 왜 빌릴 거니? 얘는 묻는 말이니까 누가 나부터? You? Will? Borrow. 그렇지. 넌 빌릴 것이다. 그렇죠. Borrow의 뜻은? 빌리다 하다시죠. We borrow, 넌 빌릴 것이다.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릴 거니? Will you borrow? 그렇죠.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지. Why? Will you borrow?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뭐라고요?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I want 아이스크림 사는 것. 사다. Buy 아이스크림 좀 사다. 자, some 아이스크림 buy 하면 아이스크림이 사는 거야. 누가 다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다시 앞에 some 아이스크림이 왔으면 누가 아이스크림이 뭐 한다 산다 아이스크림이 산대 그러면 안돼 아이스크림을 사다 buy some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다 아이스크림 좀 사다 buy some 아이스크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거 아이스크림 사다였고 아이스크림 사는 것 그렇죠.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너는 돈왜좀 빌리려고 하니?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좀사 먹고 싶어서.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그래서 돈 빌리는 이유를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Very good. Excellent. Oka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Okay. 그 다음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얘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해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뭐야, you can find what? 아이고, 계속 선생님 잘못 치니까. You can find where? 그렇죠.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러면 in the east of Kore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어디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is는 뭐 대신 왔는지 기억나요? 한국의 동쪽에 있는 게 뭐죠? 동쪽 끝에 있는 거? 독도죠. 그섬 독도 영어로 봤는데 그섬 독도가 뭐였더라? The island 독도 대신 왔죠. 그러면 in the east of Korea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었더라? 그렇죠. Where? 아니면 where?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그섬 독도를 where? 그렇죠.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했던 거 다시 원래대로 아니죠 The island 독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그랬더니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Very good. 됐습니까? 태연이 뭐하니? 패드 하고 체크하고 하세요. 하고 계세요. 오케이.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지. 얘 뭐? 뭐 묻는 말 아니니까 누가다부터 시작해서 문장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Once a week. 됐습니까?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 줘야만 한다.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my dog 대신, your dog 대신 와서 너에게 개를 얼마나 자주 목욕시켜 줘야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once a week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언제 하고 조금 다른데 얼마나 자주 했죠? 얼마나 자주 제가 저의 개를 씻겨야만 합니까?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뭐죠? 와우, 그렇죠. How often 제가 씻어야만 하나요? Should I wash 나에게 my dog? 그렇죠. 그래서 오, 그렇죠. 제가 개를 얼마나 자주 목욕시켜야만 합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씻겨줘야지.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자주? 오, 해리 아주 열심히 훌륭하게 잘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을 같이 진도 따라갈 거예요. 2편 할 거예요. 그러니까 2편 공부할 때 자, 앱에서는 스피킹 옆에 첨부자료 있다 했죠. 첨부자료에 선생님이 돌린 목소리로, 그렇죠? 자장가를 불러줄 겁니다. 이렇게. 해리 잘 자라고. 듣고 잠들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네, 아, 이런 표현은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 선생님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미리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것, 단어라고 써 있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문장 속에. 그렇죠? 여기 단어라고 했던 거한번 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시간이 처음 할 때만큼 오래 안 걸려, 단어 공부할 때. 잊었던 것들 다시 잊지 않게 한번 쭉한 다음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됐고요. 양념치는 몇개안 되니까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단어들이 쭉 동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 나와요. 하다시 1, 하다시 2, 어떤시 1, 어떤시 2였어. 그래서 하다시 2개, 어떤시 2개,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하다시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단어들 여기에는 아일랜드, 포레스트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잊으면 문장을 말하기가 엔지니어 이런 것도 나오고요. 파이어파이터, 아일랜드, 워터폴, 리버 마운틴 이런 것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고 문장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했습니다.